20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치러진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정계 입문 9개월 만에 대한민국 수장으로 이런 파란이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지만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온 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쭉 톱아 보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20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치인으로 입문한 건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 머릿속에 윤석열 세 글자를 각인시킨 것은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요. 저는 2021년 3월 4일 총장이 그 사표를 던진 날 있잖아요. 그날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그때 중대범죄수사청 만들면서 검수완박 소위 할때 그때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표를 제출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시간도 안 돼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근데 그게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아있던 이런 데 시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를 다 채웠다면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 입문이 그때 6월 29일이니까 임기 다 채우면 그 뒤가 되거든요. 예. 경선에 참여도 쉽지 않고 또 이게 지지를 받기 어렵단 말이죠. 결국 저는 부패완판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전에 물론 징계도 있었지만 한 시간 만에 수리하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네, 사표를 내고 거기에 따른 언론 인터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월 4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한 1년 전쯤의 일이 가장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은 어떤 바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을까? 이분 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민생 문제, 특히 부동산으로 이제 대표되는 민생 문제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나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슨 공정이나 또 도덕성 시비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무렵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희대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적인 그런 중요한 이슈는 적폐청산,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드러난 그런 거대 담론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고 그거를 이제 저기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검찰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거대 담론적인 것들이 주로 이제 논란이 저기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런저런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네. 식의 그런 공격들이 좀더좀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것이 뭐 정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이 사실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 부동산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저기 집권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손실 보상이나 아니면 그런 뒷받침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민생적인 문제들이 사실 이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시작했을 때에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국민적 요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결해 나갈지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 여기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못했다. 그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과제가 될 거란 말씀.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약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 실내에서 열렸는데 9년 만에 열렸던 대규모 행사 조금 이채롭게도 느껴졌는데 오늘 취임식을 좀 떠올려 본다면 어느 장면들을 좀 유심 있게 보셨습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이들이 합창했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이제 뭐 다문화 가정들을 모아 저기 자녀들이 합창을 했다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도 또 있었는데, 이제 주로 많은 논란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차별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 저기 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기를 정치적으로 좀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의혹들도 있었고. 일종의 갈라치기 아니냐. 네, 예, 그런 네. 식의 비난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이 축가를 부르는데, 물론 뭐 축가를 여러 사람이 부르긴 했습니다만, 다문화 자녀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취임사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뭐 연대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되지 못했던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예. 사실 연대에 대한 얘기는 지금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 저런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리고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정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취임사에는 뭐 통합이란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행사에서 합창이라는 통합의 메시지 보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취임식의 꽃은 취임사가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5년간의 국정 방향과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히 자유, 인권, 공정, 연대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뒷문장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한 35차례 세 번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문장들 보니까 네 번 연속 자유라는 표현이 있어서 자유, 자유, 자유 이 정도밖에 기억이 남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직접 당선인이 직접 이게 연설문을 아마 수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상당히 절반 정도를 아마 줄인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도 이게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선택할 자유. 이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다. 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평소에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유에 관한 문장 중에 자유를 침해하는 거는 다양하게 있어요. 첫째는 이제 기아나 빈곤. 우리가 자유라는 게 적극적인 자유도 있거든. 소극적 자유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갖춰야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이게 기아나 빈곤도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공권력, 예를 들어 그 선거라는 형식은 띄지만 독재국가들이 많아요. 소위 뭐 중국, 뭐 러시아, 헝가리 다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데 공권력에서 침해되기도 하고, 중요한 게 군사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마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유라는 게 기아 빈곤, 공권력, 군사력 이런 게 침해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메시지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네, 자유라는 가치가 이제 단순한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인 자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한 뜻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취임사 중에 눈에 띄었던 것이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이 좀 있었는데 네. 김필성 변호사님 반지성주의가 어떤 개념입니까? 반지성주의는 사실 외국에서는 많이 문제가 됐던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식 또는 지식인 아니면 뭐 특히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학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가 네. 그렇게 강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의외로 또 이런 나라 이런 게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오히려 좀 마초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그런 이미지들 또 뭐 힘 이런 것들을 또 숭상하는 이런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반지성주의가 강해진다고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성주의가 사실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왜 언급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후보로 정치인으로 이제 나서서 이제 후보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뛰어들면서 했던 첫 번째 행보들이 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 간 곳이 이제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를 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IT 회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학 기술과 관계된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그런 행보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뭐 원자력 발전이나 뭐 이런 과학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저기 걔를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동안의 행보가요. 예, 행보가 가져왔는데 예. 사실 이게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가 지난 대선이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던 선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진 못했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는 자기 그 이미지나 또는 정책적 방향을 그런 과학적, 그다음 이성적, 합리적인 쪽에 맞추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이제 그 정권을 뭐 그런 쪽에서는 좀 덜 비교적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런 이제 쪽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수위가 들어선 이후에도 과학기술 이제 안철수 그 위원장을 앉힌 다음에 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 방역이나 이런 이미지를 내세우곤 했었거든요. 예. 뭐 거기서 이제 과정에서 얘기했던 실제 내용들이 구체적 내용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당선자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에 있어서 과학적 합리적인 이미지를 계속 방향으로 잡아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반지성주의라는 그 워딩이 단어가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합리적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국정 운영으로 가는 그런 어젠다를 제시하기 위해서 좀 낯설지만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반지성주의나 자유에 관련된 책들이 앞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취임식에 참석한 인사들과 외부인들에도 이목이 모였지만요. 역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첫 공식 등판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얀색 치마 정장을 입었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오늘 서초동 사저부터 쭉 출발을 해서 나중에 국회 의사당까지 걸어오는데 계속 자꾸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자꾸 있으니까 자꾸 앞으로 오라고 윤 대통령이 끄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부인의 지금 영부인이라는 용어도 안 쓰지만 역할인데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김건희 배우자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는 이제 대통령은 양지에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일한다면 철저하게 그 영부인은 음지 있잖아요. 음지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런 게 우리 사회 그늘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곳을 이렇게 저는 좀 보듬고 좀 살피고 하는 옛날에 유경수 여사도 소록도 보면 나환자들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껴안고 손잡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 봉사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그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제 그 새로운 영부인상으로
이제까지는 영부인들이 자기 직업이 없었어요. 이 말은 자기 재능과 능력을 살릴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김건희 씨는 본인이 하는 이런 게 장점이 있잖아요. 결국 지금 우리 국제 외교도 보면 하이 폴리틱스, 예를 들어 이제 군사나 국방처럼 이런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예. 또 이게 문화라든지 이런 소프트 파워 있잖아요. 로우 폴리틱스 이런 것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화 외교, 한류 외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런 이제 문화 전시 이런 전문가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뭐 한류라든지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한다든지 이런 데 좀 역할을 하면서 철저하게 대신에 비영리로. 왜냐하면 이게 얼마든지 오해 살 수가 있거든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총장의 위력 때문에 또 협찬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철저하게 저는 공공 영역에서 비영리로 이런 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좀 이게 한류를 갖다가 전파한다든지 이런 게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커리어 우먼 그대로 이게 자기 일을 하는 이런 데 새로운 영부인상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이래 봅니다. 네, 새로운 영부인상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